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여름방학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사실 여름방학 공부 뭐가 있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은 거는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에 굉장히 충실한 공부법이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사실 여름방학 되면은 학생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뭘 해야지 막 되게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고 좀 오버페이스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수험생들의 입장을 선생님이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뭐 공부 안 했던 거 다 여름방학 때 채워야지 이런 선생님도 그랬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넣는 그런 속도나 그렇게 다지는 그런 속도는 혁신적으로 단기간에 뛰어나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래서 가장 기본기를 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기에 충실해야지만 확실하게 그런 지식들을 갖다가 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생활습관입니다. 일단 이런 얘기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죠, 갑자기. 뭐 여름방 학습법인에서 먹는 걸 왜 갑자기 얘기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스코어를 내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한창 뭐 월드컵 열기에 난리도 아닌데 여러분들 스코어를 내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가 있는 날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면 연습을 내가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 여러분들 꽝이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식습관을 굉장히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다 여러분들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먹는 것 중에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인스턴트라고 부르는 그런 먹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름방학 지나가면서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체력을 거의 쥐어 짜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또 신경도 되게 예민해지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좀 고전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안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는 음식이 뭐냐면 카스테라 빵이에요. 이 카스테라 빵을 왜 안 먹냐면은 수능 보기 5일 전에 카스테라 빵을 정말 이만큼 먹었어요. 이만큼. 이만큼 근데 급체를 한 거예요. 그거 먹고. 원래 급체하면 못 먹잖아요. 근데 몸이 이렇게 계속 예민한 상태고 지금은 선생님이 조금 약간 이렇게 배도 나오고 그러기지만 그때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 고3 수험생활 시절에 굉장히 말라가지고 그 마른 몸에 체력도 없지 그런데다가 신경도 예민하지 체했지 이러니까 바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컨디션 난조를 갖다 겪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먹거리에 대해서 식습관을 좀 조절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잠이에요, 잠. 응? 수면이죠, 수면.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다가 여러분들 가져야 됩니다. 규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아이들이 정말 널뛰기를 합니다. 막 그래, 오늘 밤새서 공부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험생이 여러분들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지식을 막 머리에다 막 우겨 넣으려고 막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죠? 지식의 휘발성.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여러분들 금방 날아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각인을 하듯이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잠 안 자고 공부하면서 막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밤을 새려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밤을 새려고 딱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시간이 막 무한대인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그래 오늘 밤 셀 거야. 막 그래서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 조금 쉬었다가 해도 되지 뭐. 근데 뭐 하다 보면 새벽 3시야 이미. 그럼 그때 막 마음이 조급해져요. 나는 밤새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벌써 새벽 3시구나. 그때 막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다음날이 지워지는 거예요. 다음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나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새벽에 3시간과 아침에 1시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3시간과 아침에 1시간이 똑같다고. 왜냐면 공부의 질이 다르잖아요. 시간을 3시간 공부했다고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면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학 때일수록 이렇게 생활 습관을 잘 잡아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생활 습관에서 꼭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은 좀 특이한 게 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그 아빠처럼 얘기하는데 아빠는 엄마처럼 얘기하는데 선생님이니까 좀 들어주세요. 감기에 잘 걸려요 학생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독서실 같은데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서 막 아이들 공부를 하거든. 근데 그것도 적당하게 여러분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은 굳이 피하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옷가지 같은 거 잘 챙겨가서 가야 돼요. 그래서 막 반팔 반바지 입고 아이들이 다니다가 뭐 비 맞고 이러면서 막 감기 걸리고 이러거든요. 그럼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실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두 번째 학습 계획인데 자 선생님은 그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도 학습 계획을 짤 때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작은 계획이에요. 작은 계획.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플래너를 갖다가 학생들이 그 구성을 해서 요즘 플래너가 너무 잘 나왔어요. 막 그래서 뭐 시간대별로 혹은 뭐 그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해야 될 일별로 이렇게 플래너를 짤 수가 있는데 학습 계획을 짤 때 학생들이 정말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예를 들어 A, B, C, D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일들이 엄청 많아. 그래 오늘은 이거 해야지. 아침 또 일찍 일어났어. 컨디션도 좋아. 아침 6시에 일어났어 내가. 그래 오늘은 이걸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플래너에 그래 A 했어. B 세모. C 세모. X, X. 얘들아 플래너에 세모가 어딨니? 이건 플랜이 아닌 거야. 알겠죠? 이런 건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플래너에 세모를 넣으면 안 돼요. 한 반쯤 했지 뭐. 여러분들 계획이라는 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걸 계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작은 계획을 세워라. 이게 뭐냐면 계획을 짧게 짧게 여러 번 세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특히 뭐 이런 거 잘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상관없는데 특히 나는 좀 의지박약이야. 선생님도 약간 의지박약이에요. 선생님도 굉장히 유혹에 강하게 유혹에 약하고 굉장히 이렇게 막 그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스스로 많이 보이는데 그걸 다 잡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작은 계획을 한 3개 정도만 세우는 거야. A, B, C만 있어. 혹은 A, B만 있어도 돼요. 대신에 반드시 할 수 있는 계획 3개만 세워. 근데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는 이거 정도면 오전이면 끝나겠는데? 라는 정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전에 진짜 끝냈어 내가 이걸. 그럼 어떻게 점심 먹으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야. 세 가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계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여러 가지 책들에도 많이 소개된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특히 슬럼프에 빠진 학생들, 날씨가 덥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싫고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 그런 학생들일수록 많이 줄이세요. 어떤 애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 그래, 나는 매일 수학 문제를 30문제씩 풀 거야.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수학 문제만 30문제 푸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도 할 거고, 그죠? 탐구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줄이는 거야. 그래, 수학 문제를 내가 너무 공부하기 싫어. 너무너무 하기 싫어. 그러면 5개만 풀자. 5개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5개를 다 풀었어. 30개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안 푸는 것보다 5개를 계획을 세워놓고 5개를 푸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을 갖고선 여러분들 진행을 하는 거예요. 5개 다 풀고 또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특히 의지가 약한 학생들은 계획을 자주 세워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학습 계획 세우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탐구 학습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니까 지구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다른 탐구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지구과학 1을 기준으로 좀 얘기하면 2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암기적 요소가 있습니다. 암기 요소. 물론 이해 기반 암기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이해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암기라고 이해. 이건 논리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천문 단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 요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 두 개를 나눴어요. 일단은 계획을 짤 때에는 계획을 짜는 것부터 좀 얘기하고 이걸 들어가자. 계획을 짤 때에는 지구과학은 여러분들 주당 고정된 학습 시간을 갖다가 돼요. 고정된 학습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하든 학생들 차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최소한 3, 4시간 정도 이상은 투자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 주당, 최소야. 이건 최소야. 근데 고정된 학습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오늘은 탐구를 공부하는 날이다. 예를 들어 난 토요일 저녁 때 무조건 탐구를 공부해. 이런 날들을 정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 거 제외한 겁니다. 알겠죠? 인강을 듣거나 이런 거 제외하고 순수하게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 그거를 3, 4시간 이상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돼요. 탐구 하나당 최소. 이건 최소야.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거의 2배, 3배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정된 학습 시간을 먼저 짜시고 공부를 할 때 요소가 암기 요소랑 이해 요소 두 개로 그냥 단순하게 나눌게요. 암기 요소는 여러분 무조건 반복이야, 이거.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에 스트레스를 받냐면 선생님도 그랬는데 막 내가 외웠어, 분명히. 분명히 외웠단 말이야. 근데 다음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 진짜. 나도 그랬어, 선생님도. 선생님 특히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 막 영어 단어를 막 하루에 막 20개씩 해야지 막 외웠어. 다음날 기억이 안 나. 그거 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짜증이 나, 막. 나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머리가 돌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서 스스로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탐구는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태까지도. 여태까지 다 해봤자 뭐 시험기간 빼고 뭐 이런 거 빼잖아? 그럼 3, 4개월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그 3, 4개월 동안 얻은 지식이 예? 수능 때까지 그대로 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두들겨가는 심정으로 계속 반복하고 좀 장인정신 갖고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해 요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약간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되게 고민해요. 되게 고민합니다. 아, 이건 어떻게 풀고 어떤 요소가 있고 막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거 고민만 해요. 고민을 수학만 해요. 예를 들어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천문 파트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히 지구과학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수능의 트렌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30분 동안 천문 문제 한 문제밖에 못 풀었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을 충분히 많이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상 다른 과목, 예를 들어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게 유전이 좀 어려우니까 물리나 화학이나 다른 과목, 특히 물리화학, 계산이 좀 들어가는 과목들 있잖아. 그런 과목들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양적으로 따졌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 특히 이런 이해 위주의 단원들은, 이해 요소가 있는 단원들은 조금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습관을 갖지 않으면 수능에서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는 걸 갖다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해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자, 정리. 학습 시간 고정된 거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 요소 무조건 반복. 계속 봐야 돼요. 잊어버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케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 요소는 생각하기.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모든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데서 강조를 하는데 기출이나 EBS나 교과서 이 세 가지는요. 무한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기출, EBS, 교과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할 얘기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여러분들 여름방학 덥습니다. 아, 그리고 힘듭니다. 알겠죠? 누구나 그렇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알겠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던 걸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은 강의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요거 듣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